이제 드랍존에서 맞긴 막았는데 네 돈이 지금 이것도 또 캠페인 하고 있네요. 이거 완전 건물 상태부터 해서 이거 밥차까지 보내네요. 인성 이거 왜 왔지 이걸? 이거 공중온다 다시 올리고 있고 예. 중국은 아직 자원적인 여력이 많아서 예 이거 뭐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아 또 근데 보병 달리고 있어요 또. 이분 정말 꾸준하네. 네. 한결같이병에 죽는 거 알지만 네. 보낸다. 네. 그래도 버튼 대령이 큰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대활약을 해줬죠. 지금 중국도 돈이 있긴 하지만 만약 여기서 집중 안 하고 저 한타 병력의 본진까지 그대로 온다면 네 그럼 또 모르긴 하죠. 이거 이북이니까 점령해도 나쁘지 않은데 풀뱅으로 무병들 다 죽이고 여기 불도저 걸렸어요. 몰래 있는 거 숨겨놓은 거 파일럿이 지금 뛰다가 파일럿. 죽었네요. 저분 너무 인성이 난 파일럿 따윈 태우지 않아. 빠방 빠바방 빠방. 아 이거 미국 마지막 러시가지요? 마지막 미국의 네. 행진 예. 이럴 거면 차라리 건물 파면은 보병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커맨드 팔면 다 올인해가지고 가면은 더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지금 드래곤 탱크가 아마 두 대만 있어도 예. 게틀링과 드래곤 탱크면은 예 이거 그냥 다 그거죠. 그냥 아주 터지죠. 터져 그냥. 원래 좀 초록색이어야 터질 때 이쁜데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이라 예. 초록색이 이쁜데 USA Armor Division. 지금 액티브 스킬 다 쓰면서 예, 건심. 좋아요. 캠페인 하시네. 건심. 기압 폭탄. 좋아. 성공했어요. 하지만 주력 유닛에는 전혀 상처 못 줬고. 네, 상처 못 줬고. 아, 이거 마지막 주창이었는데 짱 아쉽네요. 네, 아쉽네. 이게 잘 들어갔으면 몰랐는데. 네. 마지막 주창이었는데. 이게 또 2,000원이 있네. 얼마나 레벨을 많이 했으면 액티브 스킬 다 찍었나 이거. 그렇죠. 예. 저게 최종 테크죠? 기압 그쵸. 아. 저게 초록색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네. 초록색이었으면 다 줬어요. 받았을 텐데. 대차우. 마지막에 유닛에 들어갔으면은 몰랐는데 예 그게 딱 기아폭탄이 저기 유닛 들어가서 다 날렸으면은 미국이 이겼죠 이제 또. 그쵸 다 날렸으면은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그림이었죠. 예 이게 또 이 치누크 또 딸피 치누크 한 대가 돈을 계속 나르고 있어요. 이게 이 선수 근성 하나 정도 정말 탈모르겔러가 예. 근성은 정말 끝내주네. 네 이렇게 근성 부리니까 머리가 빠지지. 자, 근성 봐. 저도 탈모를 하고 있어서 이해해요. 탈모. 배틀링만으로 정리하기에는 크루세이더가 있기 때문에. 막나요? 아, 막았어 그걸 또. 그것도 막았네요. 지금 본 3,800원. 중국은 근데 유정이 있어가지고 그쵸 예. 거의 무한이죠. 계속 돈이 예, 무한이죠. 이러려면은 유정을 뺏으면서 했어야. 아니네요. 온풍기? 풀겜님이 잠깐 튕긴 것 같은데. 아 제가 튕겼나요? 스카이프가 잠깐 네네 나갔더라고. 네 다시 됐네요. 이 동네 인터넷이라 죄송합니다. 하 정말
아, 어느새 오버로드가 또 나왔네. 네, 또 오버로드.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미션이죠, 이거 비밀 미션이죠. 중국은 유닛 꾸준히 정말 느리네요. 중국 유닛은. 네, 기동성이 많이 딸려서 보통 미그기만 뽑았어도 지금 게임이 끝났는데 사실은 이분 뚝심이 세시네요. 미그기 절대 안 뽑네요. 이게 제가 밀덕이라 뭐 얘기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중국군도 근대화 되기 전까지는 공군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아주 그냥 마오쩌둥 인성이시네. 이게 뭐 근대화 되기 전에 중국 컨셉인가 보다. 예, 그러게요. 아, 오버로드 강하지만 그래도 크로스헤드가 많아서 잡을 수 있나 이거? 잡았지만 남은 게 많아요. 그냥 딜로 맞다. 이 선수는 그냥 랠리 포인트 찍고 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가요. 예, 예, 실제로도 이제 6.25 때 중공군이 그랬죠. 그냥 애들한테 100만 이러니까 누가 없으니까 니네 적 보이면 죽이고 여기까지 그냥 뛰어 이거죠. 그냥 가. 그냥 가. 가면 알아서 돼. 그리고 가면 미군이 보고 깜짝 놀랐어. 그냥 그냥 치면서 가 이거죠. 다시 컨트롤 해야죠 이거. 컨트롤 해야죠. 건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고. 아, 다시 시작됐어요. 네. 배틀 마스터로 씨. 다른 건 필요 없다. 배틀 마스터는 돼. 그냥 꾸역꾸역 미네요. 니디가 열심히 싸보지만 아, 이제 정말 운명의 시간이 왔네요. 네. 이게 다들 예, 밀리터리 좋아하셔서 그런 얘기 하는데 초반에는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계속 기동전도 하고 바꾼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베트남전에서 이제 전술을 해줬죠. 고구리 나무위키 꺼라 얘들아. 나무위키 끕시다 좀. 나무위키 꺼라. 책을 봅시다. 책을. 나 책을 보는데 그렇게 적혀 있던데. 내가 읽은 책에는 책도 꺼라. 네, 책은 덮어야죠. 책은 아, 책도 꺼요. 덮어라. 네. 이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담긴 책이 얼마나 많을지. 아, 그 전 중승 색소 믿을 수 없습니다. 장군이 쓴 책도 잘못됐나요? 미니과는 남의 기쁨인데 전 잡아서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정보가. 네.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정보는 없어요.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 다 거짓말 섞여있어요. 네, 그쵸, 다 거짓말이에요. 이과만 믿어, 이과. 이과는 거짓말 안 한다. 아, 그쵸. 트루 펄스 0, 2 역사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이거 합니다. 알겠어. 근데 코드는 거짓말 하던데. 네? 제 진심에서 물어나는 경험인데 코드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코드는 거짓말이에요? 네, 구라쟁이에요. 그거 완전 개구라쟁이에요, 코드는. 그럼 이과가 아닌가 보지.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것도 있잖아요. 문과들 그 뭐야 그 공부 시켜가지고. 예. 그 뭐냐? 까먹었다. 그 삼성에서 하는 거. 예, 그쵸. 혼종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과 예. 아니란 거야. 예, 그 뭐. 신성한 이과의 영역에. 그쵸. 문돌이들이. 예. 그래서 혼종이 되죠. 빰. 어? 빰. 빰. 나 왜 근데 옵저버가 아니라 스탯스네이냐? 저 지금 버그 걸려서 아직 게임 종료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들어봐. 해피나루 해피나루. 3대장 어우, 3대장. 고대신을 잡아내는 어제 그 기염을 토해낸 해피나루죠. 근데 이게 뭐 왕년에 제네를 했다고 해도 예. RTS에다가 이제 게다가 이 게임이 또 템포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게임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게다가 메타가.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 안 됩니다, 안 돼. 마, 한 게임 보자, 마. 노름 마. 약한 주제. 멀렁님 시언어 무시하셨나요? 네? 난 시아노를 무시한 게 아니라 코드가 이과랑 문과랑 혼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고 엄격 진지하게. 네. GLA 독수어 제네럴 대 미국이네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 저희 회사가 외국 사람들이 이제 언리얼 기술자들이 왔다 가거든요. 코드 보고 한국 사람 정말 놀랍다고 하고 가던데. 시언어도 언어다. 문과다. 예. 뭐야? 아주 한국인이 언어를 아주 잘하죠. 아주 잘하죠. 노가다적인 의미로. 예, 여튼 그렇고, 예. 배터리나 할게요, 일단. 어디 보자. 막사. 이제 또. GL의 독서 제너럴과 스탠다드 미국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일단 상성상은 스탠 미국이 훨씬 좋아요, 훨씬. 어차피 이제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슈장 정도는 아닌데 멀티 한 두세 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디엄비 운영하면서 예, 맵 장악하고 그다음에 후반에 한타 유닛 쌓고 이러면은 예, GLA가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끝나거든요. 저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슈장 상대로 GL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될까 봅시다. 네, 미국이 이제 토크 네트워크. 예. 근데 험빗 조합으로 가면은 바로 또 밀어버릴 수도 있어서 미디엄비로 그냥 땡칠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미디가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미디엄비 확실히 이제 생각하고. 미디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비가 먼저 하나 달리고 예. 그냥 달리나요? 예, 그러고 이제 해피나루 스타일이 전에 또 자주 봤는데 여기서 그냥 험비만 한 50대 뽑아서 GLA 빈 적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노파인드님 상대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멘부아에서 그냥 나갔거든요. 험비 수 보고.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번에. 일단은 드론 스파이 드론까지 하나 달았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 GLA 상대건 어디 상대건 예, 시야 때문에 스파이 드론을 달아요, 험비들은. 먼저 정보를 보고 견적을 보고 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서 험비가 예, 일단은 서치는 다 됐어요. 기지에 뭐 있나 보고. 이거 핫산 좀 밟히겠는데. 이거 지금 서플라이 쪽에 피해를 많이 볼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뭐 핫산이 별로 없어서 이거보다는 무기상을 한번 미는 게더 좋죠. 그렇죠? 쿼드 있어요. 이거 컨트롤해서 컨트롤해야죠. 이거. 쿼드는 점사해줘야죠? 예, 그거 두빈 컨트롤하면서. 예, 또 험비가 이제 한두 대만 더 맞으면 체력이 25% 이하 되면서 이동 속도가 감소해가지고 잡힐 거거든. 이거 저 도망 고치든 다녀야죠, 잘. 예 도망 다니든 뭐 해야 되고 지금 험비로 어느 정도 재미는 봤어요. 아, 이거 스카웃 드론이군요. 스카웃 드론. 스파이 예. 드론이 아니라. 예. 스카웃 드론이에요 저거 위에 있는 애는. 근데 이제 미국 제너럴 액티브 스킬은 또 스파이 드론이거든요. 스파이 드론. 그 예, 생긴 공중에 건 덩덩 똑같죠. 뜨면서 시야 제공하는 거. 예. 그런데 유정은 이제 GLA가 다 가져갔어요. 일단은 GL은 처음부터 맵을 넓게 쓰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쵸. 이렇게 초반에 유정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수월하고. 예, 필수적으로 가져가야죠. 안 그래도 등갑이 안 좋은데. 그렇죠. 자원력을 바탕으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GLA가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예. 뭔가 그쵸. 가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예,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다른 데가 뭐 한 1,000원 벌면 GLA는 3,000원, 4,000원 뽑아요. 아, 미디언비가 잘 도망갔네요. 예. 잘 자르고 잘 도망다니네요. 네, 저것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GLA는 정말. 그쵸. 이러면서 또 터널 자르고. 그러면서 예, 아, 하산 죽여야죠. 근데 이거는 하산 죽였고. 또 엠블러스까지 뽑았어요. 이래서 이제 가쪽의 과학력은 엠블러스 차가 험피도 고치기 때문에. 그쵸. 예.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엠블러스 한 대로 할 수 있죠, 예. 피 단 험피들을 계속 수리하면서 예. 유지력을 높이겠다. 지금은 예. 지금 군수곤장까지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러면 이제 유지력이 확 올라가죠. 예. 험비가 계속 모이고 있는 모습. 네. 그냥 진짜 험비로만 승부를 생각인가 봐요. 일단 지금 본진 자원만 먹으면서 전략선 돌아가고 이러면 서치 앤 디스트로이를 찍고 네. 우월한 사거리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서치 험비 돌린 다음에 이제 본진에 아마 드랍존을 도배할 거예요. 드랍존을 도배해가지고 그거 돈 바탕으로 험비로 밀 생각인 것 같아. 유정 부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돈을 안 쓰겠다 이거거든. 내가 벌채 많이 안 먹을 거야 그거죠. 일단 못 먹을 거면 부시는 게 낫죠. 예.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험비가 빠르다긴 하지만 터널 리서커처럼 순간이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할 때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근데 커드가 왜 덤벳죠? 이게 험비한테, 갑비님한테 덤벨 게 아닌데. 지금 근데 험비가 예. 한 대 붙이지 않았나 지금? 네네. 아, 두 대? 네, 이거 뭐 상관없어요, 이거. 예, 저 제재할 거 있다는데. 뭐가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었대요. 아이, 저 뭐야. 세상에는 인터넷 관심맨이 많죠.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저거 다 저게... 환자예요, 환자. 예. 불쌍한 친구들이야. 예, 저도 한마디 하면은 예, 신부님이 얘기했는데 성당다니 신부님이 일배충이나 그런 욕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마음 관심을 못 받고 그랬으면은 아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욕입니다. 아 그렇죠. 때려야 돼. 예, 그러니까 말로 예,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신부님 논리가 더 맞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때려야 됩니다. 예, 욕을. 그렇죠. 예, 신부님 말씀이 옳네요. 원래 매가 약이야. 예, 그렇지. 러시아식 물리치료 보셨나요? 역사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폭력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맨날 악성적인 짤방을 강제로 보여준다든지 마요이녀같이. 어우 씨 마요이녀. 험비가 또 유정 부수겠네요 이거. 이렇게 은근슬쩍 예, 괴롭힘 당하는 휘두르면서 거. 미국은 예. 험비를 계속 모으는 모습? 근데 로켓버기 나왔어요. 이거? 로켓버기 나왔어. 이러면 또 사정이 달라지죠. 아 로켓버기가 일단은 네. 저 험비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예 이러면은 근데 약간 미국이 좀 안 좋은 그림 아닌가요? 네 안 좋은 그림인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이러다가 GLA 한타했는데 만 없나 24시간 만 없나 24시간 공은 아닐까 그거. 만 없나 24시간 시키면은 사람이 갱생될 겁니다 아마. 네 그게 아마 예. 네, 그래도 갱생이 안 되면 이제 예. 삶은 포기해야지. 그렇지. 여튼 예 해설 마저 하면은 GLA가 이러다가도 한타 그냥 어이없게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하고 덤볐는데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GLA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말 자본력을 확실하게 우원하게 가져가고 예, 그렇죠. 생산 시설까지 완비돼 있을 때 그때 덤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감당할 수 있게. 예. 사실은 그냥 한타를 하기 전에 끝내는 게 베스트인데 맵이 넓다 보니까 그게 힘들죠. 일단은 확실히 GLA가 지금 자맨켈 나왔죠? 예, 자맨켈 좋아요. 자맨켈로 이제 험비 하나씩 끊어 먹는 거. 그렇죠. 물론 미국이 패스파인더 딕텍이 예. 우수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지나가다가 끊기는 거는 로켓버기 이거 안 좋아요. 로켓버기 헌터 잘해야죠. 로켓버기만 로켓버기 이거 수가 없으면 험비 로켓버기가 잡을... 공격력 굉장히 강하지만 정말 방어력이 정말 약하거든요. 아, 저분도 하면 안 돼요? 교회, 성당이나 교회나 둘 다 이상한 거 믿는 찐따들 저분 어플 아닌가요? 저분도 좀
너 누구야? 오케이. 예. 근데 이거 험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트루퍼가 많기 때문에 이거 풀백 레인저가 준비 안 돼서 글라가 타이밍이 좋네요 지금. 예, 미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쭉쭉 밀고 들어오는데. 아 근데 GLA 진짜 유닛 안 좋다. 이거 막았어. 막았어. 정말. 그런데 뭐 이렇게 교환을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교환을 한다는 개념으로 했다고 하면은 미국 유닛도 지금 많이 손해를 봤어요. 네, 그쵸. 이제 GLA 또 뽑아갖고 마격 쳐야죠. 지금 미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네, 여력이 아예 없죠. GLA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때 맵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터널을 뽑은 게 지금 빨리 달려야 되는데. 네, 터널이 지금 파괴한. 거의 미국 본진 코앞에 있어요 하나. 예, 여기 코앞에 있는 거 이제 바탕으로. 예, 지금 가야죠. 예, 빨리 끝내야. 그렇죠, 마격을 쳐야죠 지금 끝낼 수 있을 때. 예, 이게 또 미국 내비두면은 골치프거든. 패스파인더가 지금 탔습니다. 한 비에도 나왔고. 험비 벌써 4대됐잖아요. 아 근데 지금 네. 아 지금 일단 로켓 버기가 많아서 예. 이것도 컨트롤 잘하면은 네. 로켓 버기도 컨트롤 해서 험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이게 자꾸 험비가 들이대니까 일단 방어력이 약해서 빠지죠. 이수면 확실히 마격 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아 상사 험비 굉장히 강한데 예. 아 그냥 우르르 들어오고 예, 원팩 험비이기 때문에. 아 로켓포이 너무 많아요. 예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이게 컨트롤러? 예. 이게 드랍 쪽 울리는 타이밍을 잡았어야 됐어요. 네 글라가 좀 잘 찌른 것도 있고 자원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네 예. 우르르 이게 참 웃긴 게 보면은 해피나루는 70마리 죽였고 예 33마리 죽였어요 돈파인드님. 근데 이게 RTS가 아무리 지금 돈이 지금 거의 3배 차이 났잖아요. 3배 이상 차이 났는데 예. 어떻게 보면 4배까지 예. 지금 RTS의 기본은 예. 많이 먹고 많이 뽑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아무리 뭐 유닛 가성비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예. 이게 근데 또 설명드릴 게 제가 봤을 때 해피나루가 대가 아니니까 저 분야 좀 인성이 좀 왜곡돼서 아 뭐 글랐다 해 뭐 그냥 하나 먹고 끝내지 라고 했다가 하다 당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저분 대회 때 하는 거 봤는데 원래 저렇게 안 했어요. 원래 저렇게 안 또 하. 근데 방심하는 버릇 있으면은 네 그쵸 안 됩니다. 예 왜곡된 인성이라 예 딱 봐도 저건 해피나로 내가 경기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방심한 거예요 저거는. 끝낼 수 있을 때는 예. 무조건 끝내야 돼요 RTS는. 예. 특히나 이런 게임은 더더욱 예 그쵸 원래 예. 정말 딜계산 하기 힘들고 한타 견적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알거든요. 예. 유닛이 컨트롤이 직관적이고 유닛 투투도 움직이고 공격력과 방어력의 그 밸런스가 돼 있는데 이 게임은 정말 공격력이 상승에 따라서는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됩니다. 네. 아까 부연 설명 마저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미국이 한 정석이 저기서 3서플 피거든요. 뭐 아무튼 인성질이었던 걸로 하고 레장을 하셨네요 특이하게. 레이저 제너럴. 네. 그리고 스탠 미구. 예. 저 노루 약해 왜 노란색이 약간 불안한데. 예. 노란색이면은 이것은 칼라에 통과했네요. 오염된 1차 칼라는 통과했고 2차. 2차 칼라. 예. 2차 시험. 예, 2차 시험. 오오 됐다고 이제 3차 시험. 3차 시험 이제 건설이 되는지 과연. 예 신경싹을 어서 되네요. 신경싹을 됐다. 노란색 핑도 잘 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미국 레이저 제네럴이 나왔어요. 예 이제 레이저 제네럴은 이제 스탠 미국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예 일단은 레이저 제네럴은 크루세이더 탱크가 없고 레이저 크루세이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 컨셉이 또 패트리어트가 없고 레이저 포탑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레이저 장군이에요. 근데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이 유닛들이 다 강력해요 방어탑이. 근데 전력이 없으면은 얘들은 안에 사람이 탄게 아니라 기계라서
탱크들이 가동이 멈춰요, 레이저 크루세이더. 아, 그러니까 발전소가 터지는 순간 그냥 네. 모든 유닛이 그냥 멈춘다. 예, 그래서 레장이 이제 C티어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레이저 크루세이더 운영을 안 하면은 약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기예요, 레이저 크루세이더가. 그런데 문제가 후방 가면은 다 액티브 스킬을 찍잖아요. 예. 그걸로 발전소만 깨면 돼요, 레장. 아, 그럼 발전소를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지어야겠네요. 그런 거 안 나가네. 예, 그럼 그거대로 돈 빠지고 한타 할 때 발전소를 다 깨봐요. 그러면은 예, 그냥 유닛 다 뻗고 유닛 싹 밀리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아, 돼. 아, 지금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예. 지금 서프라이 센터를 멀티 아래쪽에 지어서 예, 땅으로 캐겠다. 예. 약간 멀지만 네. 예. 캐고 있어요. 좀 더 예, 안전한 루트죠. 예. 이쪽은 그런데, 약간 직접적으로. 예. 그런데 미국 대 미국이라 사실은 천하제일 험비대예요, 그냥. 천하제일 험비대예요, 이게. 이미저는 뭐 다 제껴놓고 그냥 천하제일 험비대예요. 지금 근데 병영에서 딱히 미디가 안 나오는 모습. 레이지 장군 스탠 미국은 미드 나오고 있죠. 예, 일단 험비 뽑았고 레장 험비 뽑았고 서치용으로 험비 뽑은 것 같고요. 미디 준비 안 한 거 보니까 그쵸. 예, 이쪽은 오히려 묵직하게 미디 험비 준비해서 달릴 생각인 것 같고 게다가 12시 가까운 유정까지 네 건물업하고 7시즌은 다 초반에 중요한데 그건 뭐 RTS가 초반에 중요한 건 뭐 모든 RTS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초반에 중요한 건 단지 CNC가 좀 티가 팍팍 나죠. 네. 스노우볼링의 대표적인 게임이 RTS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 스타1은 마지막에는 뭐 정찰하나 오버로드 방향 가지고 이제 아 저거 너무 불리해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는 게임이잖아요. 예. RTS 자체가 자 이제 미디엄비 온 게 잘 흔들어주면은 네. 여기서 빨강이 많이 챙겨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치노크 끊기면은 치노크 끊기면은 네 일단은 자원 수급은 아 험비 왔어요 험비 왔어요 험비 왔어요 험비 험비 잡아야죠. 네 레이저로 포인터 예 이거 포인터 잡혀 잘 찍었는데 서로 네. 험비 교환 예 네. 이러면은 똑같죠. 뭐 서로 큰 출혈은 없죠. 큰 출혈은 없지만 뭐 미디 몇 기 살아남는다.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일단은 이 파란색 미국이 좀 웃어주는 그림이네요. 네. 미디는 손에 안 받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스타는 엄살의 선이 아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래. 일본 하나 죽으면은 망했어요 그러면서. 어? 그쵸. 그게 뭐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미국은 그냥 스탠 미국인데 슈퍼 장군이랑은 또 차이가 있죠. 그냥 네. 미국이 일단 슈퍼 장군이랑 뭐 레장이랑 다르게 스탠 미국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스탠 미국은 모든 유닛을 그냥 다 쓸 수 있다 평범하게. 네 그러고 큰 페널티가 없다. 발전소가 뭐 터진다고 해서 큰 페널티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노루 야카요 선수가 연습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막힘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플레이. 네 지금 굉장히 이해 미미전을 이해 잘하고 있거든요. 그치 험비지 이러면서 레장은 미미전에서 미국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은 이게 험비를 갈 게 아니라 아 근데 땡험비 아 이따 다 내렸네요. 그 레이저 탱크랑 이제 어벤저랑 조합해서 천천히 밀어야 돼요 레이저 장군은. 이게 그냥 천하제일 험비대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초반에 험비 싸움을 한다고 치면은 레장을 한 딱히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이 레이저 장군을 왜 선택했는지 예 보여줘야죠. 예 그렇죠. 물론 연습이라서 그냥 자기 뭐 아 이거 할 거야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그리고 미디 싸움은 네, 오벤저가 있는 게 짱이죠. 아 근데 터치업을 먼저 돌렸어요. 아 이거 미디 컨트롤 잘해야죠. 하나씩 찍어주고 네,
레이저 탱크 이제 나왔는데 레이저 탱크는 사실 차량한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뽑을 텀은 아니에요. 지금 뒤에 맞아요. 현비들이 약간 노는데 이거 빨리 네. 합류하면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밀었어요. 예, 네, 여기죠. 밀었어요 이게. 미드가 상 탱크 소수의 탱크한테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 레이저 탱크가 보병을 잡을 게 아니라 험비를 잡아야죠. 험비를. 험비한테 한 대만 쏴도 밤비까지. 아 근데 나왔고. 이거를 미디를 험비로 잡고 유닛의 상성을 이용해서 예 점사를 잘 해줘야죠. 예 근데 점사를 못해서 일단 못 막는 그림이네요 지금. 아 일단 미디 잡아. 아 지금 유지력 올리기 위해서 앰뷸런스 한 대 왔는데 네 앰뷸도 잡아주고. 아 그러고 토업을 했네요 일단 험비가. 파랑색이 험비 미사일 업을 했어요. 화력의 화력의 보탬이 되지만 지금 유닛이 325원, 4200원 지금 유닛이 없는 상황, 게다가 돈도 없는 상황. 없죠. 예. 레이저 장구 그냥 험비 마저 또 모아서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색 선멸 여기서 전략센터까지 올리면서 노리 아케 선수 빌드 깔끔하게 할 거 하면서 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투하 지역까지 네, 드랍존 올리고 멀티 하나 더 욕심내도 될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쐐기 박으려다가 거리 문제 때문에 유닛 있느니 예, 좀 더 부유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000원 지금 자원이 전략센터가 있네요. 여기 좀 하지만 투하 지역을 올릴 정도의 여유가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파랑은 할 수 있는 게 예, 레이저 크루세이더 뽑으면서 어벤져 뽑 섞으면서 천천히 전진해야죠. 그러려면 저기 남쪽에 유저 하나 있잖아요. 저거라도 몰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런 예. 거라도 일단은 지금 유정 차이가 이게 예. 틱당 200원이잖아요. 예, 너무 커요 이게 지금. 저게 두 개 먹었으면 그냥 꼴짝 공짜 멀티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토마호크 나왔고. 예, 이거 토마호크 나왔으면은 어벤져 필수거든요. 지금 어벤져가 근데 2,000원인데 1,200원이세요. 예. 레이저 아 레장은 또 장점이 어벤져가 싸요. 1,500원이요. 아 500원 싸군요. 네. 그래서 더 어벤져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아 일단 드랍존 나 지었는데 레이저 장구 또. 아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해요. 지금 125원. 너무 가난하고 지금 해야 될 건 많은데 유닛도 네. 꾸준히 찍어야 되고 여유되는 자원이 너무 없죠. 네. 반면에 이제 빨강은 유정 덕에 여유로워요. 할 거 다 하면서 그쵸. 투팩인데도 투팩에 토마 찍고 있는데도 1200원이 남아요. 확실히 지금 차별하죠. 게다가 투하 지역에서 이제 투하 지역에서 돈을 받으면은 또 그 돈으로 투하 지역도 지을 수 있고 예. 네. 토마호크 한 대. 예. 아직 어벤져가 한 대 있어가지고 토마호크 한 대는 뭐 크게 그쵸 손해를 볼 거 하지 않나. 예. 한 근데 어벤져도 이제 안심할 게 아니라 드랍존을 하나 더 올려서 지금 타이밍에 이제 돈을 계속 수급을 하면서 팩토리 하나 올리고 어벤져랑 레이저 크루세이더랑 양방으로 계속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긴 한데 유정 저거를 시도를 안 해보는 게 되게 아쉽네. 저거 남쪽에 긁어먹으면 대박인데 저 3,600원 네. 중앙에 있는 정유공장도 차량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먹으면은 좀 큰 이득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유공장도 빨강이 가져가야죠. 네 서로 지금 신경 못 쓰고 있어요. 레인저가 없죠 지금. 다 미디고 저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래서 투하 지역 네. 투하 지역에서 지금 코만치가 나왔는데 네. 상대가 이제 내장이라서 어벤져가 약간 주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만치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코만치 헛돈을 많이 쓰면은 미국이 더 할만할 수도 있어요. 내장이 더 할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서프라이 센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캘 수도 없거든요, 지금 사실상. 예, 차라리 그냥 남쪽에 예, 차라리 있어요. 스타팅이나 남쪽에 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확실히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오늘 이 맵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맵 파악이 덜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대 때는 제가 확신을 하는데 변경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좀만 오늘, 적응하면 오늘도 이제 뭐 예. 변경기랑은 그 변경기 점령에서 스쿼드를 쏘는데 어, 저 토마호크 저거 듣고 완전 돌아가는 어, 이거 그냥 어벤져 빨로 싸워도 되죠, 그쵸? 어벤져가 일단 지금 네. 상대방의 딜을 굉장히 막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미드가 너무 많아서 어벤져가 네. 모든 미사일 다 막을 순 없어요? 네, 하고 적당히 이게 너무 많죠, 지금? 네, 빠졌어야 됐는데 거리 두면서 싸워야 됐는데 이게 너무 안으로 들어갔네. 아, 근데 또 나왔어요, 후벤져. 이거 풀백 레인저 섞어줘야죠, 이렇게 미드 비율이 높으면은 풀백 레인저를 좀 섞어줘야죠. 그렇죠. 이거 보병 잡을 유닛이 없죠, 아예? 예. 저기 레이저 크루세이더가 보병한테 주는 건 아니라 어, 풀백 레인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포수라서 예. 풀백 레인저 세 마리 있어서 와, 진짜 근데 어벤져 아, 미디가 이렇게 많은데 어벤져가 저격을 잘하긴 잘하네. 네. 아, 이게 레인저 좀 있으면 될 텐데 아쉽네요, 지금. 일단 지상병력이 많다고 판단을 한 건지 차량이 많다고 판단한 건지 계속 미디를 뽑거든요. 지금 이제 레인저 나와야죠. 레인저가 이제 한 4기 정도만 풀백 레이저가 있으면은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간보다 빠지고 네. 우리 아케 선수는 13,000 12,000원대 아 지금 레장은 지금 1,200원 있어요. 그쵸. 또 자원 차이가 10배 나죠. 어, 또 코만치 왔어요. 깨알같이 코만치가 와서 서플 치고 있거든. 아 이거 굉장히 짜증나죠. 네, 저도 짜증나고 그럼 어벤져 보내야죠. 신경을 쓸 수 있나요? 아, 부서지고. 예. 저기는 이제 팔라딘 탱크 뽑았는데 차라리 뽑을 거면은 내장 상대로 크루세이더를 뽑아야 돼요. 왜냐면은 팔라딘이 이제 크루세이더 탱크보다 스탯이 낮은 대신에 미사일 요격 기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레장의 주딜은 레이저 크루세이더가 될 거라 차라리 그냥 크루세이더 뽑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뭐 지금 당장은 예. 험비와 미디가 상대 활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투팩이라 금방 쌓일 돈 쌓일 거거든요. 그러고 드랍존이 또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파랑이 아 패스 죽고 예, 확실히 패스 미국이 지금 딕텍이 굉장히 뛰어난 애라. 네. 아 딕텍이 없었나요? 그냥 보여서 죽은 거네. 그냥 보여서 죽은 걸 거예요 저거. 아 파티클. 아. 어느새 파티클을 지었네. 네. 근데 전력 관리가 지금 안 됐죠? 아 안 올라갔네. 이게 그러면 내장이 예 급해져요. 이게 전력업을 해야죠. 예. 파티클 캐논으로 발전소 날려버리면은 한타 때. 아무런 장점을 못 살리거든. 씨발 이게 엄청 어렵네. 어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렵네 이러고 있어요. 이제 RTS를 잘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제너럴이. 그렇죠. 일단 전력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7 시리즈. 네. 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유닛 로테이션이 있죠. 아 봐봐 지금 전력 없어서 레이저 크루세이더 뻗었죠? 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 주력 유닛이 뻗어버린다. 네. 확실히 안 쓰는 이유가 있겠네요. 예, 아, 안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한타하다가 적골 나는 걸 내가 또 양키대 영상에서 몇 번 봤거든요. 막 레이저 크루세이더 40대가 저렇게 죽는 거예요. 답 줘. 아, 지금 상대방 상태 봤죠? 어, 지금 오고 있어요. 뭐야, 저 뭐야, 이러면서 어, 가고 있죠 지금? 저 뭐야? 개꿀. 전력난 개꿀. 아아 아 지금 발전소 아아 돌아왔어요 이제 정신 차렸는데? 그러면 이제 또 레이저 크루세이더 딜로 잡아야죠. 아 근데 요격 정말 미사일이 네. 한 대도 못 날아가네요. 네 그때 어, 너무 없네요 레이저 크루세이더가. 세긴 센데 네, 너무 없어서 이게 수량빨로 이기겠다. 저 파란 템수가 지금 굉장히 많죠. 패스파인더와 버튼 대령까지 깨알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고 예, 이래서 이제 레장은 레이저 크루세이더를 많이 뽑아야죠. 어차피 저기서도 팔라딘을 뽑을 수 있고 미사일을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전에서 상성상 우위에 차지하려면은 레이저 크루세이더를 많이 모아야 돼요. 초중반에나 이제 험비를 활용하고 나중에 가면은 신발 뽑아야죠. 아 근데 지금 주력 유닛이 지금 버튼 대령까지 있어가지고 패스파인더와 네. 네. 버튼 대령이 있어서 아예 소수 보병 유닛은 봉쇄. 게다가 탱크까지 이제 버튼 대령 정리. 네. 분량 차이가 엄청 나요. 좋았는데 노류 약회 선수 이 선수 유명주 같아요. 예, 재능충인데요 보니까. 예, 보니까 아, 유닛 예. 조합도 훌륭하고. 예. 보통 이제 아몰랑 같은 경우는 유닛 상성 몰라. 나 물량으로 밀려면서 그냥 한 유닛만 주구장창 찍고 어떻게든 밀려가다가 뭔가 이 게임의 특성상 밀지 못하고 질질 끄는 그런 게 돼버리는데. 네. 저 선수는 유닛 조합이 딱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구세에 갇혀서. 예. 근데 아마 제너럴 처음 하면 그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유닛들 로테이션 도는 게 워3처럼 빨리빨리 안 그쵸. 돌거든요. 얘들은 일단 CNC 제일... 시리즈에 약간 이게 그 취향이 타긴 하는데 뭐야 이 하늘보리는 뭐야? 하, 그건 진짜. 처음 보는데 하늘보리. 별별 인터넷 코드가 다 모이네요 여기. 어 사기 장군인 보병 장군. 보병 장군데 랜덤. 랜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의 특성은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유닛 조합이 깨지지 않고 상대 유닛 주력 유닛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유닛을 보유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게임은 좀 메타 읽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게임이죠. 어씨 칼라가 멈췄어. 신경 쏴. 헤이. 어 이거는 문총 같은데요. 어. 셋 한 명이 튕긴 거죠 이게 지금 상황. 네, 튕긴 사람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염된 신경 싹이었네. 신경 싹 잘라야죠.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네. 1차 시험 통과했지만 2차 시험은 실패했네요. 어, 해피나로 왔네요. 아, 나왔구나. 뭐 이게 기본적으로 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쟤들은 이제 별로 연습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께 알아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고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외국인이랑 같이 하면서 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게임 한판 하는 것보다 유튜브 영상 보는 게 더 개이득이죠. 그렇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전략 네. 보고 그것만 네. 아, 이거 이때 쓰는구나 이러면서 맵에 따라서 자신이 빌드 몇 가지만 준비해도 뭐 충분히 이게 동네 대회이기 때문에 예. 입상권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더블 엘리라서 기회가 두 번 지어지거든요. 예. 이게 또 실수해서 떨어져도 또 패자조에서 올라와서 결승 가고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루님께서 프리즘으로 쏴주셨다. 이거 스타 유즈맵임? 스타 유즈맵 천일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스타 유즈맵임 스타크래프트 6 무려 송하나가 우승한 이거 송하나가 우승한 게임이죠. 일단은 또 상성상 무난하게 가면 스탭 미국이 유리하거든요. 그쵸 지금 네. 북소 제너럴 대 미국인데 예 또 그렇다고 아까 해피나로 한 것처럼 갇히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맵에서 지금 미국 대 GLA전이 좀 나왔는데 예. 상성상은 미국이 유리하다. 하지만 GLA가 다 이겼어요. 네, GLA가 다 이겼어요. 지금 저도 잘 이게 대 아직 그 본선이 아니라 다들 이것저것 해보느라 그런가 제가 1억 방 대 열었을 때는 맵에서 미국 승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무언가 이제 걸린 예 그런 게임이랑 연습 게임이랑 사람의 예, 그 마음가짐이 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뭔가 재밌게 하려면은 뭔가 조금만 거라도 거는 편이고 그걸 네. 알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의 의미를 뭐 그야말로 연습이죠 그냥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예 이것저것 수정해보고 예 그리고 미국이 막사피로 내려가요 지금 아 이거 막사를 피겠다 근데 이거 독서방군한테 걸려서 오히려 도저 헌납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욕심을 내네요 지금 지금 아 이거 밟아버려야죠 일단 도저가 보병 밟아야죠 밟고 밟고 오 독소 건설 차량이 약한 건지 독소 방군이 센 건지 피가 많이 달았어요. 독소 방군이 센 거예요, 저. 그러면서 패트리어트 그냥 막사지어서 기본 유닛으로 막는 게 더 빠를 텐데. 그리고 북쪽은 테크니컬이 레인저 죽이긴 했는데 유정 가져갔네요, 그래도. 예, 빨강이 유정 가져갔고. 예, 가져가기 전에 죽었으면은 좀 손해였겠지만. 예. 일단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러고 아래도 이제 패트리어트 폈어요. 이러면은 근데 GLA는 지금 3-4% 운영이라 네 그래도 미국한테 뭔가 타격을 주고 중앙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미국이 지는 시나리오는 네. 맵 전체를 GLA한테 뺏기면서 그렇죠 뭔가 자원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닛 효율이 두 배 좋은 법입니까 자원이 세 배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졌었는데 지금 미국은 그래도 6시에 신경 써주고 방어까지 갖춰놓고 네, 막사까지 네, 맵을 지금 그냥. 같이 점유하고 있어요. 예, 잘 쓰고 있죠, 지금 맵을 아주. 이거 근데 RPG한테 아, 막사 직후 죽으면 되죠. 예. 임무를 다 했어요. 저는. 아. 막사는 예. 완성은 했네요, 그 다행히. 예. 미국이 약간 운이 따라주는 경우겠죠, 이거 예, 같은 경우. 따라주고 그리고 되게 그림이 좋은 게 지금 보이죠. 험비 들어간 거. 그렇죠. 서플 이거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이화력이면 서플 밀어버려도 돼요, 그냥. 서플 밀어버리고 빠져도 되거든요. GLA가 땅굴빨이지 테크니컬 와봐야 이거 험비 못 잡고 이거 그냥 밀고 빠지면 되고 이러면은 트리플 서플을 가져간 의미가 없고 테크니컬 왔지만 네 일단 정리하고 부셔버리고 험비가 쿼드 쿼드 두 대 갖고 안 돼요 그러고 이게 두 대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미 네. 이 유닛을 무리하게 아 이거는 아, 아니래도 되는데. 아, 근데 지금 미디가 내린 거는 좀. 네. 잘못된 판단 같아요. 아, 그래도 이기네요. 잡을 수 있거든. 그래도 또 깨알같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게 쿼드가 자동 공격해서 예, 헬파이어 드론을 쳤어요. 저 드론을 쳐가지고. 네. 유닛 딜이 낭비가 됐죠. 네. 그러고 이제 바이크 테러 왔는데 이게 험비 많아가지고. 예. 폭삭! 아, 폭삭 해긴 했는데 큰 대박은 아니었어. 그쵸. 예, 저거는. 좀 바이크는 제가 비추천을 하는 게 바이크를 찍는 동안 일본 1년 살면서 돈 많이 받았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문데 감사합니다 설명 마저 하면은 저 예. 바이크를 제가 비추하는 게 무기상에서 뽑거든요 바이크가 예. 근데 그거 찍는 동안 또 다른 유닛을 못 뽑기 그쵸, 때문에 빌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쿼드건 테크니컬이건 막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바이크를 뽑으면은 미국 선비보다 지금 유닛수가 적죠 그 덕에 GLA가 차량 수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미국이 예. 지금 양육 쪽에 유정 다 가져갔죠 예, 이게 원래 상성이죠 이게 보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선비에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 막 서치 앤 디스트로이 걸리고 토마호크 나오고 뭐 조합 갖춰지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GLA가 지금 일단 험비 숫자가 쿼드보다 많습니다. 예. 아, 이 상황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네, 그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니가를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국이 어찌됐건 GLA보다 비싸기 때문에 예, 많이 살려놔서 그냥 이렇게 피해를 덜 받고 하는 조합으로 하는 게 나은데 아, 그냥 지금 힘싸움에서 그냥 이겨버리네. 그냥 클라이 아 귀찮다 뭐, 뭐 이기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네 이기면 문제 없죠 게다가 지금 서치 험비 교환비도 매우 훌륭하게 교환한 것 같아서 아 지금 험비가 네. 나왔네요 아 로켓버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 이게 서치 앤 디스트로이 험비라 좀만 뛰어가면 따라잡아요 좀만 뛰어가면 따라잡아서 이제 이거 뭐 팩토리도 장악당하고
어 이러면은 이대로 네. 경기가 끝날 수 있겠는데? 네 이거 그냥 팩토리만 쳐도 되죠 이 상황에서. 이상 박살나면은 네.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GLA 보병밖에. 네.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긴 시우스하러 가야지. 시우스가 더 어려운데 지지 야, 시우스가 더 You have been defeated. 야 히오스 하느니 이거 해라. 히오스 하느니 제너럴 해야죠. 그쵸. 진짜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그러네요. 예 막판하죠. 예 요즘에 뭐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보통 몇 시 출근이죠? 그쪽은? 아 저요? 어 11시? 뭐 네? 11시? 11시? 예 이게 어 뭐 헬조센의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는 어 그게 있어요. 이제 야근을 하면은 지각을 해도 설렁설렁 봐줘요 10시까지인데 아 마인드가 이분, 이분 뭐 굉장히 좋은 회사에 네 있었네. 저는 대신에 10년 동안 개고생을 했죠 저는. 예. 그렇군요. 헬조센은 1%의 헬조센이라 예. 한 10년 몸 썩으면 괜찮은데 갈 수 있어. 헬조센 시켜서 저 인센도 받고 잘 살아요. 저는 6시에 일어났는데 회사 다닐 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신입 때 그랬어요. 저도 신입 때는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이 나라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야 노루 약해요 해피나루 해피나루 노루 약해요 다 뭐야 한 번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나가 나가 무령님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령님도 했는데 똑같이 한판 했으니까 순위가 밀리네. 사람들이 나보고 일하면서 방송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 6시에 출근해가지고 네, 사회 초년은 할 수 없는 6시에 맹... 출근해가지고 막 10시 아... 11시에 일이 끝났는데 예. 오, 뭐 몇 시간 방송하게 예. 1시간? 30분? 게임할 시간도 없어. 그렇죠. 예. 뭐야 유 아웃 후 아웃 이러고 있어 지금 느렸어. 후 아웃 후 아웃 유 아웃 바로 너 바로 너 너야 너. 그치 똑같이 한판 했잖아. 노루 야케오 대 해피나루 미국 대 미국이네요. 네. 빅 사랑맨은 또 뭐야? 왜 자꾸 탈파스 하려 하냐? 아니 이게 파스들이 아니 해본 적 있어. 시간을 축내려면은 돈을 좀 모아놔야 돼요. 천일만원 감사합니다. 시간을 축내 이분 안에만 있으려면은 예 네. 돈을 좀 기만자여야 아니, 돼요. 사실상 파스들은 다 기만자야.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파스가 짱이라고 그러는 게 괜히 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똥줄 따는 사람들은 이분 안에 뭐 있어. 네. 나가서 쑥쑥 녹아다라도 해야지. 예 네. 무슨 이분 안에 있어. 예 다 네. 기만자. 예 파스 다 기만자인 걸로. 어 미미전이라 이것도 천하제 헌비대에 나오겠네요. 둘 다 스탭이라 이거 누가 헌비 잘 쓰나. 군수공장 군수공장 일단 빨강이 빨라요 지금. 해피나루가 역시 많이 해가지고 빠른데 저는 또 노쿠리 아케오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재능충이라 재능충이 노력충 꺾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그쵸. 예. 이게 RTS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하면은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예. 물론 처음에 말이죠. 누구나. 예. 그렇죠. 하지만 재능충이 좀 하면은 정말 실력이 장난 아니게 늘어납니다. 예. 재능충 하면은 정말 장난 아니죠. 나 중위 출신인데 파스 수제 안 시켜주네? 안 시켜줘. 기아 파통영 하는 거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가자. 나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나 어디 소속되는 거 싫어해.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자유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어, 그러면 게임에서 딱이에요. 예. 소속감 하나도 없어요. 다 겜덕이라. 그래요? 예. 대신에 예. 게임 만들 줄 몰라. 그래. 네. 대신에 한 4년 동안 밤을 새요. 어, 일단 험비 해피나로 험비 와 가지고 어, 치노쿠 괴롭혀 줬는데 반응 좋고. 이거 어, 서플 터트리면은 빨강이 또 좋아지죠, 그림이. 아, 해피나로 일단 예. 이거 안 되죠. 험비로 못 막죠. 미디 꽉 찬 험비라. 어, 이거 지금 손으로 보나요? 레이저를 네, 찍었죠 이제. 아, 어, 근데 이거 센스 좋아요. 어, 레이저 찍었으면은 그래도 네. 몇 대만 치면은 네. 근데 해피나로도 지금 센스가 좋은 게 돌렸어요 이러면서. 네. 서플 팔고. 어, 좋아요. 네. 아, 근데 이거 부서지면은 돈 못 먹죠. 아, 부서졌고. 일단 페이를 좀 보내요 지금. 게다가 지금 12시 흔들기까지. 네, 12시 흔들고. 해피나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네요. 지금 유정도 안 가져갔어요. 뒤 안 보겠다 이거. 이제 유정. 근데 예, 지금 12시가 유정은 네. 먹고 있긴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을 계속 캐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뒤에 또 흔들러 왔고. 아, 이거 건설 불도저 터지나요? 네. 이거 터트리는 거 좋아요. 예. 1,4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흔들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유정. 근데 지금 이게 미디가 네. 타고 있잖아. 아는 험백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치누크가 도망갈 필요는 없었는데 도망갔어요. 네. 일단 도망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아, 이거는... 뭐야 뭐야 하면서 도망갔는데. 네, 잘 모르니까 예,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발전소 때리고 네. 지금 신경 써서 미디들을 탐비에 태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태워야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 못 쓰는 상황인데. 네, 아, 그러면서 따로 울면 안 되죠. 저렇게 험비 잃으면 안 되죠. 지금 가뜩이나 또 이제 뛰는데 미디엄비 두 기가 여기서 지금 수리를 하면서 알차게 유닛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미디 이렇게 잘리는 거 안 좋고 또 험비 아... 또 잘리고. 아, 이러면은 미디 아무리 많아도 운영을 못 하죠. 그리고 여기 치놓고 잘리면 안 돼요. 이거 잘리면 속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시야에 안 걸렸습니다. 도망가죠. 그러고 해피나로 지금 다른 거 잠깐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네, 험비 또 잡히고 또 도망가고. 일단은 침착하게 미디를 다시 험비에 태워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근데 해피나로 선수도 멀티를 한 게 아니고 원서플에 네 본진 자원을 지어 짜서 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12시에서 유정 먹고 있거든요. 노리아케 선수는 저거를 그냥 부수면은 또 편하게 하는데 이것도 인성질인가. 아, 원래 해피나로가 이렇게 막 하지 않았고 원래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뭐 레인저로 태워서 먹던지 아니면 뿌시던지 해야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디엄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막 엄청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가져가면서 뚝심으로 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타이밍 잡아서 한번 푸시해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700원 1350원 지금 서로 가진 자원은 거의 동일한데 유닛 숫자는 해피나 선수가 살짝 많아요. 예, 그렇죠.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험비 찬대 차이거든요. 험비를 되게 잘 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팩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험비 수가 쌓여있는 거는 지금까지 해피나로 죽은 게 거의 없죠. 험비가 저거 심지어는 아까 기지에서 한참 돌아다니던 귀환시켜 수리하고 있는. 아, 지금 컨트롤 부대지형 실수로 잠깐 자기 유닛 쳤죠. 예. 이러면 이제 자원적인 상황이 공평해졌습니다. 서로 서플 원에서 먹고 있는데 여긴 치누크 2대 여긴 치누크 3대 서치 앤 디스트로이 먼저 찍혔고 그래도 어 그래도 여력을 여기 지금 전략센터 없죠? 해피나로 선수 네. 네 이거 근데 반대로 여기서 못 막으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아 지금 붙으면은 사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10% 사거리를 잘 싸웠어요? 해피나로 유닛이 이거? 이러면은 지금 아 험비가 예 이거 해피나로 망한 각인데. 왜냐면은 이제 미디만 왕창 뽑으면서 드랍 좀 짓고 돈 캐면서 토마호크 뽑아도 돼요. 거기에 이제 서치 앤 디스트로이가 걸려있는 험비잖아요. 지금 6시 멀티 유정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타이밍 좋게 왔죠. 험비가 네, 좋게
이렇게 왔고 서치 앤 디스트로이는 사거리 10% 증가시키는 공짜 패시브입니다. 예, 빨리 전략센터 올려야 돼요. 전략센터가 완성되는 순간 공짜로 할 수 있어요.